뭐 언제나 연주회는 인생이랑 비슷해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연주하기 전이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주회가 그런 거니까요. 한국 분들한테는 러시아를 좀 프레젠트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사실 노력하는 편이고 러시아 분들한테는 한국 음악 수준, 오케스트라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투어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건데 같이 일어나서 같은 공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리허설을 하고 연주하고 이 모든 일정을 같이 소화하다 보면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위안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가 사실 미국이나 서유럽보다도 우리한테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예술 단체들이 순회 공연의 지역으로는 많이 가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향의 새로운 도약에 적합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И традиционно музыканты из Азии вызывают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И у нас не так часто бывают исполните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ли послушать интерпретацию фортепианного концерта рус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Скрябина, как его слышит 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Дон Хи Клим. Эт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в творческом плане. 스크리아빈 as a composer, not for all pieces, but certainly for the piano concerto. I think it's a totally underrated but beautiful romantic piano concerto. 스크리아빈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연주되는 곡은 아니니까 확실히. 하지만 왜 연주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곡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 분들한테는 서울 시향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오케스트라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꽉 들어차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이콥스키와 스크리아빈, 러시아의 대표적인 두 작곡가의 작품 피아노 협주곡을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옳았다. 역시 그 현지의 작곡가의 곡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 관객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해서 대표적인 작곡가의 곡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 작곡가의 또 한국 악기가 포함된 작품을 러시아에 꼭 선보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연장은 2013년도에 같은 곡으로 초연을 했었고요. 관객들이 아무래도 여기 현지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그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t also is short enough to leave enough space for an original piece from Korea with an original instrument, with a living composer, which once again also presents the orchestra in a perfect light. посланцев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аших предков. 예카체린부르크 고려에 있는 러시아 우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시향이 공연을 하러 온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복을 입고 와주셨고요. 우리 단원들도 그분들이 보여준 그 애정과 기다림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려인으로서 다른 소시향 툴보다 완전 특별한 툴이에요. 왜냐하면 예카체린부르크에 계시는 고려인들 다 연주 보러 오셨어요. 이쁜 한복. 아주 영광스러워요. 7일 정도 기간 동안 세계 도시를 순회했는데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연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연주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연주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투어라는 게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 단계 또 상상하는 것도 같고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 뿌듯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particularly interesting was three very very different roles. They couldn't be more different. So the orchestra had to adjust constantly, and the way they reacted to this waltz, like to an instrument, was really amazing. They speak very well for the orchestra. 서울 시향의 음악을 듣고 싶고 음악을 원하는 그런 곳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이든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 was absolutely overjoyed with the venues that we played in, you know, the legendary Philharmonie in St. Petersburg, Yekaterinburg, the hall full of tradition, and this extremely inviting concert hall in Moscow. I'm proud to be part of this orchestra, and I'm hoping to represent Korea well. And I'm very, very proud of everybody. I thank everybody who made it work, and it's a privilege to have lived all this.